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자,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 사실 센터장님이란 이름을 붙인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센터장님이신가요? 뭐 센터장님들 사이에서는 조금 젊은 편에 속하시죠. 네. 하지만 그 어떤 해안, 인사이트, 논리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선배들을 다 제꼈다 이렇게 또 네. 평가를 받고 계시니까요. 선배들이 그리 좋아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선배들이 싫어하는 후배 우리 이승우 자꾸 제끼니까 네. 아니, 그렇게 젊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평균 그러세요? 이상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너무 젊어 보이셔서. 네, 너무 동안이시라. 자,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조 3천억 원. 네. 이거는 솔직하게 저 센터장님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겁니까? 근데 저희는 보고서를 9.2조로 썼어요. 비슷하게는 맞췄는데. 그 이 정도면 뭐 맞춘 거죠. 9조 네. 2천억이면.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집계가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면 네. 아마 9조 2천억 원쯤이 되지 않을까. 이번은 속보치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잠정치보다 실제는 네.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야, 9조 2천. 근데 그때 9조 2천억을 써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실 삼성전자 이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그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회사 측이 1분기 실적은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 중간에 그 삼성전자 그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텍사스의 정전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8나노랑 5나노의 파운드리 좀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좋아지는 폭이 좀 적거나 네. 아니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서 조금 더 낮춰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네. 저희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삼성 쪽이랑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네.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안 좋습니다만 아. 스마트폰에서 좀 의외의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좀 분위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웨어러블 기기들 삼성에 네. 그러니까 갤럭시 버즈라든지 그리고 뭐 스마트 워치 이게 상당히 지금 판매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이게 마진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아. 저희가 모르지만 워치요? 웨어러블? 워치하고 이 버즈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폰. 아, 승인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아이폰도 아. 좋지만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아니 그거 이어폰 그거라 20몇만 원인데. 네, 그게 원가가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게. 네, 그렇죠. 아 그러네.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그건 훨씬 잘 잊어먹어요 우리 사람들이. 아 네. 맞아요. 네. 무선이니까. 네, 그래서 또 반복 구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선으로 쓰기 시작하면 유선 못 가죠. 못 돌아옵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이제 그쪽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TV 판매가 이제 보통 1분기 때 좀 감소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제 4분기 때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 세일즈가 확 나가고 1분기 네네. 때는 확 줄어드는데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삼성도 줄어들었는데 고가가 많이 팔렸습니다.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한 500만 원 이런 거요?
뭐 하여튼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수익성은 더 좋아진 걸로 지금 보이고. 네. 그다음에 가전도 뭐 삼성이 요새 뭐 비스포크 가전 굉장히 세일즈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또 공전의 히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스포크가 뭐예요? 그 냉장고 같은 게 네. 아,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냉장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전 제품이 갖다 놓으면 이뻐. 그래서 열면 냉장고 아니라도 좋으니 껍질이라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 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군요. 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원래 이제 비스포크 하면 무슨 뭐 맞춤 정장 이런 뜻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뭐 주방에서 싱크대랑 이제 높이를 맞출 그 앞에 네.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많이 팔립니까? 네. 그래서 1분기에 과거에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정도의 그 매출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우리 영업이익에만 사실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매출액이 되게 강해요. 네, 네. 65조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난 4분기보다 더 많거든요. 4분기가 61.6조 원이었고 네. 이번에 이제 65조 원인데 이게 지난 4분기보다 1분기 매출액이 많았던 적은 사상 처음입니다. 아, 4분기보다 1분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매출 규모가 큰 스마트폰이나 가전 네.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예상 많이 남을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말. 가전. 가전 비스포크 가전은 사실은 앞에 껍질만 내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을 텐데 네. 껍질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두 배 정도 가격을 붙여놨더군요. 아 그래요? 예전 냉장고에 비해서 냉장고만 보면. 아, 냉장고 진짜 비싸. 근데 그게 뭐 고객들이 그 가격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아, 저도 지금 냉장고를 지금 살 때는 됐는데 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는데. 냉장고. 100만 원이 넘어요 다들. 그렇죠. 100만 원짜리는 거의 없고요. 네. 아, 그 숫자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 문이 4개가 왜 필요합니까? 2개면 됐는데. 아, 지금 냉장고 지금 충격입니다 지금. 좀 싸도 한 150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저렴한 것들이고요. 900만 원, 700만 원짜리 냉장고들 우습게 전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제일 비싸겠지 하면 더 비싼 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뭐 식당 말이. 네. 하여튼 뭐 그런 가격 가정에서 매우 차갑게 냉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900만 원 시원할 것 같아요. 일단. 나는 못 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반도체는 뭐 좀 안 좋긴 했지만 그 IM 그러니까 저 모바일 쪽이랑 그다음에 가전 이쪽이 꽤 기대보다 잘 선전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네네. 거죠. 예예. 예. 자, 일단 뭐 9.3조 나왔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네. 알려주시는 거죠. 4월 30일쯤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어떤 걸 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슬라이드 잠깐 하나 보시면 네. 2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 2011년부터 지금 이번 1분기까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컨센서스하고 영업이익, 잠정 영업이익을 같이 놓고 그린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점을 제가 이제 찍어 놓은 걸 보면은 X축은 그 영업이익이 얼만큼 서프라이즈를 냈는지 예. 그거를 나타낸 거고 Y축은 주가가 당일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네요. 네. 네. 실적이 잘 나오든 예,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별로 관계는 없다. 네. 단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닝 쇼크가 났을 경우에 즉 예상보다 주가 그 실적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주가가 네.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 네. 14번 중에 10번이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사실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죠. 당일 현재 주가는. 자, 그럼 왜 그러냐. 네. 그러면 도대체 실적 추정은 왜 하는 거고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실 텐데 네, 네. 그 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달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건 2014년도 3분기인데 그때 사실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안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실적이 하회했는데 당일 주가는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 그 전부터 빠졌다는 거죠. 예. 그 전부터 충분히 빠져 있었고 그게
막상 이제 현실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는 그걸로 다 반영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반대로 2020년 2분기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대비 29%나 지금 컨센서스 실적이 상회를 했는데 예. 당일날 주가는 3%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29% 상회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도 보시면은 그 전에 상당히 주가 미리 올랐다는 거죠. 올라 있어서 그리고 당일날은 결국은 빠지더라. 먼저 반영하고 당일날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게 우리가 네. 이제 가진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4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오늘은 잘 버틴 거네,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이것도 이제 잠깐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1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4분기가 9조였는데 삼성전자에서 사실은 1분기는 실적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9조보다 낮은 데서 출발을 했죠. 네. 8.5조 원, 8.6조 원에서 출발을 해서 뭐 중간에 뭐 여러 노이즈가 있으면서 조금 더 내려가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주가는 사실은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사실은 계속 그 재미없는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그 4월 들어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뭐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석환 연구원 얘기하셨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지금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최근 좀 올랐어요. 물론 삼성전자만 오른 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10% 올랐고 SK하이닉스는 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네. 사실은 경쟁사 대비는 좀 부진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게 현실이 되면서 일단 그게 일단 해소되는 이런 네, 국면에 네. 지금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오늘 뭐 오르지 않은 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각 부문별로 실적이 이건 나왔나요? 이거는 아직 알 수 없는. 네, 아직 안 나왔고 이제 네. 저희가 이것도 추정하신 거예요. 추정입니다. 네. 지금으로 간단히 좀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에 좀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영업이익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4분기 때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3.9조 원이었고요. 이번 1분기는 뭐 저희 추정치지만 한 3.5조 원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예. 삼성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이 상당 부분은 그 위에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는 텍사스 정전, 두 번째는 파운드리 수율의 부진, 세 번째는 메모리 그 셋업 코스트의 증가 이런 요인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는 원래 이제 좀 감소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었고 이제 IM 부분이죠. IM 부분이 작년 4분기에 2.4조 원이었는데 이번 1분기는 저희 추정치는 4.3조 원입니다. 한 2조 원 가까이 야. 큰 폭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가전 분야도 작년에 0.8조 원이었는데 이번 1분기 때 오히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1조 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이고요. 매출액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다음 6페이지에 부분별로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써놓은 건데 일단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뭐 65조 원 정도로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사상 처음이고요. 특히 작년 동기랑 비교해 봤을 때 IM 부문이 작년 1분기 때 26조 원에서 올해 한 30조 원대. 허허. 그리고 가전은 작년에 10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한 13조 원 가까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실적이 좀 개선된 주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이 잘 팔렸나 봐요? 일단 물량 자체도 한 25% 정도 물량이 예. 좀 증가했고요. 예. 이제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갤럭시 S21의 조기 출시. 이게 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중저가 쪽도 상당히 지금 물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분 좋게 일단 나왔고요. 단 최근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쇼티지.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2분기 때는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생산이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2분기 때는 일부 그런 차질이 좀 빚어지면서 네. IM 쪽의 이익이 좀 줄어들고 물량도 줄어들고 물량이 주니까 네, 그렇게 되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는 그
뭐 빠듯하게 어차피 지금 만든 거는 다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7페이지에 조금 보시면은 요건 이제 영업이익인데 부문별로 반도체가 1분기가 3.5조 원으로 좀 부진하지만 예. 2분기 때는 뭐 1분기 때 좀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반도체가 거의 한 6조 원대까지 2분기에 예,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가 되고요. 진짜 근데 영업이익률이 좋네요. 다른 거 비교하 뭐 굉장히 좋죠. 예. 비교가 굉장히 안 좋죠. 되네요. 네. 그리고 IM 쪽은 이제 4.3조 원에서 한 2.8조 원대까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반도체가 2분기 때 그 이익을 확 끌어올리면서 네. 1분기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HAR은 뭐예요? 아, 그 하만이라고 예, 그 아. 자동차 우리 그 엔포테인먼트 네네네 예, 그 사업부입니다. 아, 그건 따로 또 계산하시는군요. 예, 그 따로 발표가 됩니다. 예, 삼성전자의 휴대폰 실적 1분기에 괜찮았던 거를 유추해서 애플 실적을 추정한다면 애플도 많이 생각보다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같은 시장 삼성이 많이 가져왔으니 살짝 부진했을까요? 뭐 애플도 되게 양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들 그 데이터들 저희가 뭐 매달 보고 있으니까 예. 그걸 보면은 뭐 상당히 삼성처럼. 양호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도 우리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문별 매출 실적을 보면 일단 올해 1분기에는 그래도 뭐 야. 반도체도 잘 뭐 나름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남은 분기에는 D램이 선전해서 삼성전자 실적을 이끌겠네요. 뭐 D램은 뭐 당연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낸드도 점차 낸드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고. 야 이럴 거면 하이닉스도 유사한 실적을 내겠네요.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이 훨씬 좋죠. 앞으로 하이닉스는 2, 3, 4분기도 괜찮겠네요. 네, 하이닉스는 4분기가 8천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지금 1분기는 뭐 1조 3천에서 아주 세게 보시는 분들은 1조 5천까지도 예. 그러니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순하게 실적이 증가 폭을 보면은 예. 훨씬 좋죠. 예. PER은 비슷합니까? 이건 PER은 삼성이 더 높습니다. 예. 삼성은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이 좀 섞여 있고요. 한 15배 정도 되고 삼성은 예. 예. 하이닉스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삼성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이 한 27배 정도 예,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뭔가 이제 삼성이 그 파운드리에서 네. 어떤 의미 있는 좀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 갭은 좀 좁혀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면은 이번에 이제 삼성이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파운드리의 기대감이 너무 컸었는데 네. 아, 결과적으로 좀 기대 못 미친 거죠. 예. 아, 이번에 저희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가 약간 적자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삼성이 어떻게 만회를 하는 걸 보여주느냐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났을 거라고 보시는 거는 파운드리가 나쁘진 않았는데 왜 적자가 나죠? 그 텍사스 일단 아, 그거? 텍사스 정전 효과로 한 3천억 정도 고정비는 아. 들어가고 예, 매출은 그렇죠. 안 나오고 예,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났는데 적자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율이 기대보다 조금 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리스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수율. 예. 아, 수율은 근데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 정전 이슈도 결국은 이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험금으로 받게 될 거고 네. 또 향후에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것도 아닐 것 같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초기에 셋업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의 셋업 비용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초기 장비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첫 번째 웨이퍼를 흘려보내기 시작을 할 때 뭐 초기에 조금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듭니다. 아, 네. 예. 수율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건 이제 셋업 비용이라고 하는군요. 네. 보통 우리 새 학기 시작할 때 네. 그동안 노트 샀던 거 다 버리고 가방 새로 사고 이게 이제 새 학기 셋업 비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그런 셋업 비용 이제 이건 이미 다 나간 돈이고 네. 그죠? 이제 앞으로는 더 괜찮아질 상황들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건 지금 현재는 다 장점들만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네. 1분기가 좀 삐끗했는데 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그럼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마이크론이 뭐 기술이 앞선 거 아니냐? 삼성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뭐 D램에서 원 알파라는 이제 공정을 냈는데 네? 이거 이게 세계 최초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마이크론 이제 176단 예. 낸드를 먼저 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전당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의심들도 많이 하는데 네네.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제 뭐 몇 나노 몇 나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케팅 네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램 공정을 뭐 1X, 1Y, 1Z 갔다가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삼성은 1A라 그러고 예. 마이크론은 1X, 1Y, 1Z 그다음에 1알파, 1베타 이렇게 나가는데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뭐 같은 건지 알고 계신데요. 좀 달라요. 네, 실제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의 이제 1A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야기가 많은 우리 EUV 테크놀로지를 네. 써서 지금 초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수율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게임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거기서 삼성이 뭔가 보여줘야 된다. 거기서 정말 좋아지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낸드 그 176단도 사실 뭐 단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솔루션을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는 아직도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랑요? 삼성과 이제 나머지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낸드 쪽에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뭐 우리 뭐 M&A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도시바 같은 경우도 좀 적자가 살짝 났고요. 마이크론도 거의 이익을 못 내고 있고 하이닉스도 상당히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단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으로 이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솔루션도 섭합합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은 단수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네. 실제 성능은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컨트롤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단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단수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너무 많이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술 적자는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많이 쫓아왔나 보네요. 쫓아온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D램이 20나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10나노대에서 1X, 1Y, 1Z는 사실은 거의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삼성이 EUV 쓰기 전까지 그 1Z까지 거기서 이제 상당 시간을 사실은 그 시행착오를 좀 겪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네. 상태에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좀 쫓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좀 덜했나 봐요. 이제 거기는 사실은 이제 EUV를 아직은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UV가 초기 코스트가 많이 들거든요. 네. 예. 그거 없이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가 예.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인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EUV 가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아. 이제 정말 그런 건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삼성이 EUV로 한 건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EUV는 이제 뭐냐면은 그 공정의 단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공정의 단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D램의 리드 타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예.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수율이 개선이 되면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 이전 레벨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만드는데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반도체 하나 구원하는데 시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EUV를 못 쓰게 되면은 예.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반도체 그 리소그라피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노광 공정을 여러 번 해가지고 네. 그거를 해상도를 좀 높이는 예. 그런 기술이 있는데 EUV를 쓰게 되면 이제 그걸 한 번에 이제 끝내게 빠르다. 되면서 예. 예. 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직은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EUV는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은 아예 지금 계획이 없어요. 어, 네. 그 EUV 그거는 저 DRAM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EUV는 지금 파운드리에서 먼저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TSMC 하잖아요. 네,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 DRAM은 DRAM을 만드는 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 DRAM은 그 반도체 웨이퍼를 깊이 파야 되는 이런 공정들이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노를 더 줄이기가 더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메모리는 그 전자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전자를 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전자란 놈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자, 이제 퀀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명히 가둬놨는데 그 입자가 파동을 치면서 밖으로 흘러나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를 단단하게 메꿔줘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전자가 튀어나가지 못하게 네. 예를 들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공정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네. EUV 레벨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를 삼성이 사실은 먼저 뚫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삼성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더 원가가 낮습니까 같은 가격에? 아, 원래는 더 높은데 예.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좀 줄었죠 그 차이가. 최근에 어. 삼성은 그 EUV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계속 이어지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도 예. 좀 증가했을 것이고 R&D 비용도 더 증가했겠죠. 그런데 예. 예를 들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리드 타임 길게 가더라도. 어 그렇죠. 약간 이제 나중에 결국 바꿔야 되는 예. 이 올드 테크놀로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은 좋습니다. 네. 지금은 좋은데 이게 앞에 있는 삼성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그게 안정화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올해 네. 하반기로 가면 마이크론도 그 기술을 써야 합니까? 근데 지금은 마이크론 계획이 없어요. 네. 영원히 안 쓸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쓰지 않으면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 그걸 쓰면 이제 비용이 초반에 좀 많이 들긴 하나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그 다음 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 꼭 거쳐야 있고. 하는 거라면 먼저 거치고 있는 삼성이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회사의 네. 그런 실적을 보면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어떤 업체가 조금 원가 개선이 더 높거나 네. 그게 좀 지나면 또 다음 업체가 조금 또 튀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네.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개선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모양이군요. 예.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결국은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를 맞추기는. 네. 근데 첫째는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금리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테크주들이 좀 주춤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이 이 높아진 금리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한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이제 가팔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안정화 될 것 같고. 고변수는 이제 제껴두고요. 네. 네. 그러면은 향후에 결국은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삼성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개선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지금 주춤했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고객들도 많이 확보가 됐고 특히 저 미국의 이제 메이저 고객들이 좀 몇 개가 더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수율이 좋아지면서 고객과 주주들의 그런 불안감을 좀 잠재워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삼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들, 네. 우리 뭐 예를 들면 현대차,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바꿨잖아요. 이제 뭐 전기차를 강화를 하고 예. 환경을 강화하면서 수소차 내고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LG전자도. 그 과거에 우리 핸드폰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버리고 네네. 자동차로 회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주들이 환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삼성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삼성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잘하는 조금 더 잘하는 이런 건데 최근에 시장은 지금 보면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하기를 버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네. 결국은 성장을 세게 하든지 네. 뭔가를 사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A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잘해봐야 그냥 뭐 박수는 좀 쳐주겠지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잘 못했는데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파운드리이고요. 첫째는. 파운드리는 앞으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원동력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M&A를 해서 좀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산다고 다 플러스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시너지가 날 만한 좋은 회사를 잘 저렴하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대충 그럴 만한 업종이랄까? 아니 뭐 회사 같은 게 뭐 예측된 데가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삼성이 제일 급한 게 일단 파운드리. 이라고 그러면 파운드리에서 혹시 뭐 좋은 뭐 회사가 있다면 파운드리 쪽으로 거기서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네. 그걸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논란은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자동차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자동차 반도체 별로 사실 매출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그쪽도 한번 자동차 반도체 쪽 진출 뭐. 뭐 M&A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면 돈이 좀 되긴 되나요 그 동네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논란이 있고 단가가 워낙 싸다면서요. 돈 안 돼서 안 만든다던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좋게 보냐면 예. 지금 작년에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한 400억 달러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맥킨지나 예. 예. 뭐 이런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예. 10년 뒤에 한 두 배 정도 된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오, 성장이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연 7%씩 성장하면은 10년 뒤에 두 배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세계 경제가 평균 뭐 한 4, 5%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7% 뭐 과연 이게 시장이 와우 할 만한 정도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삼성이 잘하던 거와는 또 사실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격 내구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예. 특별히 그냥 전 아주 뭐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막 특별히 자동차 반도체 업체를 뭐 인수한다는 게 막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주가 측면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하던 사업 계속 하니까. 큰 모멘텀이 없어 보인다 없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요걸 하라는 그런 뚜렷함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도에 삼성전자 이제 매출이 200조를 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삼성이 이제 2020년 계획이라 그래서 발표를 한 게 뭐였냐면 2020년도에 매출 400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연 한 8% 정도 성장하면은 400조가 되는데 지금 네. 작년도에 매출이 230조 되거든요. 예. 성장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네.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이. 지금은 성장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요즘 많이 뜨는 배터리? 배터리 만들지 왜 배터리는 삼성 배터리요? SDI가 그럼 뭐 SDI가 하고 있고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로봇?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뭔가 기회가 있겠죠. 네. 로봇 괜찮은 사실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자동차가 결국은 스마트화되면 네. 이거는 바퀴 달린 가전제품이 될 거니까 예. 결국은 애플도 할 것이고 삼성전자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 중국의 뭐 샤오미도 네네네. 예, 전기차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변화된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는 네.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하는 걸로는 뭐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거는 좀 어렵다. 예. 예. 삼성이 전기차 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결국은 삼성이 물론 이제 삼성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10년 전 이제 한 7, 8년 전쯤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할 거다 전기차. 예. 결국은 하게 될 거다. 근데 준비 안 하는 것 같죠?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은 뭐 이런 겁니다. 자동차는 좀 다르다. 네.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뭐 우리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뀔 때도. 그럼 필름 카메라 하던 애들이 그럼 디지털 카메라 잘했냐? 전혀 아니었고 네. 심지어는 같은 핸드폰이지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완전히 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더 잘한다 이거를 뭐 반박할 뭐 근거는 없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뭐 만만한 게임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주 장기적으로는 말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사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네. 사고 계신 분들이 쥐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그분들 가운데 뭐 좀 아주 해피한 가격에 사신 분들은 뭐 별 걱정 없으시겠으나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위에서 이제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의 고민은 어차피 그러면 크게 올라갈 친구가 아니라면 그럴 만한 모멘텀이 안 보인다면 지금 약간 좀 떨어지는 상태에 차라리 그래 손절하고 다른 좋은 주식 찾아가지 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밸류에이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 대비해서는 사실은 지금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이번에 이제 1분기가 조금 삐끗하는 바람에 조금 그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다시 어느 정도 신뢰를 상당히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주가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올라갈 여지가 훨씬 높다고 보고 훨씬 있습니다. 훨씬 높습니까? 네.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산업이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존 사업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이유는 혹시 뭐예요? 성장성이죠. 성장성. 앞으로 더 네. 점점 커질 것 같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워낙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 슬라이드 9페이지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은 사실은 네. 우리가 파운드리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삼성이 2등이죠. 예. 그죠. 2등인데 이제 TSMC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색 캐파라고 되어 있는 게 네. 그 TSMC랑 이제 나머지 2, 3, 4, 5등의 이제 캐파 수준이고 두 번째 빨간색이 이제 매출액이죠. 매출액도 저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야.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TSMC와 The Others라고 보는 게 맞아요. GF는 뭐예요?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이제 미국 회사. 회사 이름이에요? 예예. 예. 걸프. GF 사실은 이제 TSMC가 매출액 점유율 한 55% 정도 네. 되는데. 파운드리 산업의 영업이익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한 85% 와, 정도 되거든요. 혼자 다 남겨먹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성이 얼만큼 가져오느냐.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주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TSMC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큰데 예. 그걸 삼성이 얼만큼 가져오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앞으로 이 시장이 디램이나 낸드 커지는 것보다 더 빨리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 요즘에 얘기가 많은데요. 그 이제 애플이 네. 작년에 그 자기네가 직접 설계한 칩을 만들었습니다. 네. M1 프로세서라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 인텔 중심의 이 프로세서 시장이 그쪽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 ARM이나 또는 뭐 RISC-V라고 하는 네. 다른 아키텍처를 쓰는 시장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이 칩을 설계를 했고 구글도 자기네가 필요한 칩을 자기네가 최대한 이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 경쟁될 테니까 넷플릭스도 그렇게 갈 거고 네. 페이스북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근데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삼성의 기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구글이 당장 칩을 설계할 인력이 없어요. 예. 구글이 없어요? 별로 없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애플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를 네. 그동안 굉장히 M&A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물론 이제 자기들도 준비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커스텀 칩이라고 그러는데요. 커스텀 칩을 설계해 줄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거에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설계를 네, 그게 삼성입니다. 설계는 근데 ARM 뭐 이런 데 아니에요? ARM은 이제 걔네 아키텍처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아. 실제로 사실은 애플 칩도 처음에 네. 삼성이 설계를 해줬어요. 처음에 설계를 해주고 그거를 애플이 약간 이제 고쳐가지고 아. 삼성이 100% 파운드를 해주다가 네. 그거를 이제 TSMC한테 다 뺏긴 거죠. 예. 뺏겼고 지금 예를 들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 뭐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 넷플릭스의 서버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칩을 CPU 뭐 CPU가 될지 또는 뭐 뭐가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삼성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습니까? 인텔은 주로
그 자기네 X86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네네네. 중심으로 했고요. TSMC는 물론 이제 자기네도 설계팀이 있기는 하지만 TSMC는 그거보다는 주로 이 공정 프로세스에 훨씬 더 이 포텐셜이 많이 가 있거든요. 삼성은 네. 이제 엑시노스라고 하는 이제 자기네 설계 네.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바꿔서 설계까지 해줄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그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과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기존의 삼성의 엑시노스는 예. 이게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이다 보니까 고객과 이제 컨플릭트가 생긴단 말이죠. 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컨플릭트 요인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어디서 사다 씁니까? 그치? 지금 인텔 걸 사다 쓰는 거죠. 예. 지금은 인텔 걸 사다 쓰는데 인텔 서버 칩들이죠 대부분 전체 네. 전 세계 서버 시장의 90%를 인텔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도 물 밑에서는 조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해서 작년에 막 열광하시던 분들이 사실 올해 지금 삐끗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실망을 하고 계신데 예. 거기에 만약에 뭔가 비즈니스가 얽히기 시작을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인텔의 몰락을 가정한 뭐 인텔 그러니까 인텔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90%를 점유했던 X86 시장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파운드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운드리를 발표를 똑같네요. 한 것이고요. 겹치네요. 네. 우리도 네. 설계해드릴게요부터 시작해서 하겠네요.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인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M 기준으로는 별로 많이 안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인텔이 이런 몰락이 된 인텔이 몰락하게 된 사실 몰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된 거는 이것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인텔의 엔지니어가 한 12,000 명이 퇴사를 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인텔이 인위적으로 좀 사업 모델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전체의 한 11% 정도 되는 그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그 어디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텔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엔비디아 가고 AMD 가고 TSMC 예.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 회사의 근본 펀더멘탈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죠. 자, 하여튼 뭐 삼성전자는 괜찮은 회사라는 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이 돈 버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그야 뭐 이제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인데 더 많은 성장들을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좀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쭤봤는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딱 그려진 그림보다는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뭘 이렇게 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느냐 이런 거를 더 보는 게 가격의 큰 변화는 거기서 좀 오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삼성전자 실적 분석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갈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얼마나 그동안 투자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모르게도 사고 있고 200만 명이 샀대요 지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다 담고 있으니까 사실은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주식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도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는. 그냥 오르면 응원하고 내리면 걱정하고. 네. 지금도 뭐 지금 90층에 계시다는 분들 등등 그렇구나. 가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사실 올해 반도체 주식 중에서 좀 삼성이 이제 부진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요 최근 1분기 때 몇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게 커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반기 되면은 네. 그 분명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잘 풀리면은 네. 사실 훨씬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삼성전자 여러분들 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무식한 질문도 잘 친절하게 받아주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